Come with me to the Emerald City. 위뮤지컬 위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대망의 위키드를 보러 갑니다. 정말 너무 설레고 진짜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2시 58분이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곧 한강진역에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위키드 티켓팅을 다 실패했거든요. 진짜 티켓팅으로는 잡은 자리가 단 하나도 없었고, 제가 오늘 운이 좋게도 예매 대기가 터져가지고 드디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부르던 위키드를 보러 갑니다. 일단 페어는 옥주현 배우님, 정선아 배우님, 서경수 배우님 이렇게고, 아 정말 이 페어를 유튜브로만 보던 이 페어를 실제로 보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래서 일단 가기 전에 필수품 뭐죠? 이거 오페라 글라스, 오페라 글라스 챙겼고요. 이제 챙길 거예요. 이제 가방 챙겨야 돼서. 이제 이 카메라도 챙겨야 되고요. 찍고 있는 거. 어제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영화를 봤는데 제가 책으로만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오늘 시놉시스 읽다가 알았어요. 도로시가 오즈의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에메랄드 시티? 여튼 거기에 오기 전에 이야기를 다룬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도로시 때문에 나쁜 마녀 한 명이 죽잖아요. 그 마녀도 등장인물 소개 보니까 등장하고 그런 연결성들이 많아서 너무 또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설레고 또 판타지도 좋아하거든요. 철저하게 스포를 차단한 사람으로서 또 넘버가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는 넘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디파인 그래비티랑 파퓰러.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파퓰러에서 제 최애 장면이 그 리클로즈 이렇게 발라주고 글린다가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거기 진짜 좋아해가지고 거기 또 얼마나 기깔나게 정선호 배우님이 하실지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강진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지금 어디 왔죠? 우리 빨리 빨리 반응해주세요. 빨리. 불러줄게요! 와! 와 이거 여기 다 이렇게 해놨네? 다 이렇게 위키드 이렇게 찍어놨네? 와우 근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와 진짜 많아. MD 예쁘다. 이거 뭐야? 텀블러도 있네? 이거 뭐야? 에코백도 있네? 일단 나 오늘 폰키 아니 나 이거 스티커 사고 스티커도 사고 싶다. 이거 뭐야? 이거는 뭐 요요야? 아 그립토 그립토 한번 밑에 내려가 봅시다. 지금 티켓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찍어야지. 캐스트 코드 찍어야지. 오늘 캐스팅 미쳤고요. 오, 아 여기 조명을 켜놓으니까 확실히 더 예쁘다. 이거 어떻게 디파인 그래피티 노래 들리는데 심장 떨려. 어떡하지? 뭐 살 거야? 아 야, 나 배지 사고 싶다. 저 배지가 너무 좋아. 내 가방에 아직도 베어 배지가 달려있어. 마스크 스트랩 하네. 마스크 스트랩 나 마스크 스트랩 살래. 마스크 스트랩. 우리 포토존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모든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도장 너무 예쁜 것 같지 않나요? 굿!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위키드 진짜 넘버며 무대며 모든 것이 정말 완벽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그 유명한 영상들 있잖아요. 위키드에 그거를 누구나 한 번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정말 기다려온 작품인 만큼 너무 설렜고 근데 늘 그렇듯이 정말 기다려온 작품은 처음 보는 거더라도 모든 포인트가 정말 눈물 버튼이더라고요. 역시나 위키드도 그랬고 넘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판타지 장르인 만큼 넘버가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제가 마치 에메랄드 시티 정말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원숏데이 정말 좋아하고 저 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넘버는 댄싱 스루 라이프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애착이 간달까? 그래서 좋아하고 위키드를 보고 저는 엄청 오열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일 많이 울었던 두 장면. 첫 번째는 디파인 그래비티 넘버 나올 때 이거는 제가 사실 전주만 들어도 울컥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기다려온 작품이고 이거를 실제로 내 귀로 듣는다고? 정말 이래서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울었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듀엣 부분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냥 손가락을 눈 밑에 대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가지고. 두 번째로 제가 울컥했던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커튼콜이었습니다. 공연을 보다 보면 그날따라 커튼콜 때 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위키드는 그냥 울컥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 울었는데 언제 진짜 그 눈물이 빵 터졌냐면 엘파바랑 글린다랑 손을 꼭 잡고 뛰쳐나오는데 정말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줄 막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고 사실 위키드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 이유는 위키드가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터 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저도 위키드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담긴 의미가 정말 좋아서 이것은 스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한번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잘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점점 더 위키드에 스며드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부산 공연이라도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뮤지컬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잘 즐기고 올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